연예인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 데는 성형 기술의 발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와 달리 요즘은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로도 얼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보톡스나 필러 등 간단한 주사를 통해 얼굴을 바꾸는 이런 성형을 뿌띠 성형이라고 합니다. 이런 시술들은 간단하면서도 회복기간이 짧습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해 효과는 좋아 연예인들이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이른바 연예인 성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도 뭐 그 이제 코를 높이려 온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당장 일주일 뒤에 CF가 있어요. 그 CF 촬영을 하는데 조금 높은 코로, 지금은 코 낮진 않은데 약간 더 코끝을 높이고 싶은 거죠. 왜냐하면 CF를 찍으면 50인치 방송에 크게 나오잖아요, 자기 얼굴이.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위가 있으면 간단하게 또 빠른 회복, 일주일 뒤에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을 원하는 거죠. 꺼진 볼은 볼록해지고 코는 높아지고 눈이나 입가의 주름은 없어지고 얼굴 전체가 팽팽하게 바뀝니다.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. 문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